무슨 가로세로 연구소 같네요. 약간 유튜브 방송이 많이 나와. 저거 끝에 저거 그거 해야겠다. 오, 좋아. 아, 오케이. 가시죠. 자, 전국의 인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인방뉴스의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콘텐츠를 기획하신 우리 또 와꾸대장 공주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방뉴스 네. 또 몇 개월 만에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또 직관님 모셨으니까 네.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네. 함께하는 고정 멤버죠. 바로 노래하는 코트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 노래하는 코트님 요즘에 비글즈 출연보다 저희 무엔터 쪽 출연이 더 잦아져서 저는 예. 이제 보라 외교관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경화. 네. 12시 넘으면은 네. 철구 생일인데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닥쳐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조금만 가불안석이에요. 저희가 조금만 여쪽으로 올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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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네.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들? 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워낙 돼지들이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어서 네.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신 분이죠. 어렵게 모셨다는 게 다른 걸 어렵게 모신 게 아니고 2부 술먹방을 켜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아, 자, 우리 커맨더 지코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인방 뉴스는 저희 그림자 부대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 마음대로 신랄하게 예, 할 얘기는 하고 예, 그러도록 자, 그림자 부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네. 노래하는 코트 씨가 생각하는 그림자 부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인방계에 좀 힘이 있는 네. 팬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림자 부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퇴잔병이요. 예, 퇴잔병이요? 퇴잔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예. 뭐 이제 인터넷 방송을 얘기하는 가장 핫한 그 커뮤니티가 네. DC 인사이드의 인터넷 방송 갤러리였다면 아, 네. 지금 사실 좀 펜코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에펜코리아로 앞갤이라 그러죠. 아, 거기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네. 사실 그림자 부대는 좀 익명으로 있을 때 가장 강력했던 그런 단체였는데 맞죠. 지금은 뭐랄까요? 펜코에는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죠. 인증을 해야 돼요. 공소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림자 부대는 폐잔병이 가깝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게 이제 조금 네. 펜코까지는 네. 네. 지금은 이제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안 들어가세요? 진짜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세요? 그럼 아직도 거기 계세요?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정보 검색이나 요즘 하는 사람 없는데 거기 그 저기 거기 지금 시조세 갤러리 시조세 갤러리 바뀌었어요. 예, 예, 예. 거기 아직 계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벌써 2020년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진짜 빠르죠. 벌써 10월 18일입니다. 아~ 김봉준 씨부터 간단하게나마 예. 올해 좀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올해 이제 그 인방으로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예, 맞아요. 너무 시간이 좀 빨리 간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시청자가 많아진 격이 좀 있긴 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철구가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아프리카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네. 이렇게 좀 총평을 좀 내리고 싶네요. 네. 네. 커맨더 치코님은 좀 코로나로 인한 방송에 좀 영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풍 뭐 더 잘 네. 터지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뭐 세 분들 다 뭐 어떻게 하면 요즘 BJ보다는 유튜버들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유튜버입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이제 이거 하나 별풍선만 쫓아서 전통 BJ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전형적인 남캐 전통 BJ 네. 아 전통 BJ다 전형적인 남캐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2019년도 그래도 나름 남캠 별풍으로 1등 했습니다. 아~ 2019년. 네,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는 이제 유튜버 자격 미달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는 네. 이제 올라갈 이미지가 네, 안 되죠. 아, 이건 본인도 좀 인정을 하는 네, 건가? 네. 야, 오늘 좀 약간 다 인정을 좀 내려놓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게 좋네요. 그래서 조금 어차피 유튜브 쪽으로는 안 되니까 2020년도에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캠 중에는 1등. 아, 네. 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럼요, 그럼요. 진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이따 다룰 텐데 우리 코트님은 또 올해 네. 뭐 어떤 좀 한 해가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아,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미지 쇄신을 해야겠다. 저는 이 부분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또 네. 수익 구조도 별풍선보다는 네. 유튜브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유튜브 라이브 하세요. 네?
그럼 아싸리 그럼 라이브 하면은 거기서 아, 그러면 더 늘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지코 씨도 합방 네. 가세요. 예?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근데 네네네네. 이제 평론가 두 분께서 네네네네. 너무 이제 좀 대립하고 가는데 아, 아 나중에 이제 그 네. 토론하는 장이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네네. 벌써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이제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속 이제 코트 씨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계속 유튜브 하는데 네네. 유튜브 비중을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랑 몇 대 몇을 비교해 도대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제 근데 이런 사람이 뭐 그럼 파비를 왜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전 그래도 또 아프리카에서 또 이렇게 다들 다른 빚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소스를 따고 또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또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하고 또 그래야 또 사실 이제 별풍선 받는 이제 옆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하루 쉬면 무일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하루 쉬면 무일푼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계속 네. 술먹방을 하시는군요. 이제 근데 그렇죠. 이제 유튜브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좀 약간 주방을 하더라도 예, 연금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런 그 수익 구조가 좀 더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갑자기 이제 좀 방금 이제 연보성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연보성이랑 본인 중에 누가 더 파비를 먼저 받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맞 생각했을 때. 왜냐면 또 이게 파비를 엄청 예, 노리고 계시니까. 사실 이제 보성 씨 같은 경우는 파비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한 이제 그 사실 어묵. 예. 어묵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아, 어묵이 큰 역할을 했다. 노래사 어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좀 그게 부담스러워서 깠어요. 아, 어묵이 또 왔었나요? 네. 노래사. 그래, 네네. 근데 그게 좀 안 팔릴까봐. 아, 예, 아무래도 팔릴까봐, 제가 좀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 싶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보성이가 완판을 또 시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운영진 측에서는 보성이 쪽에 예, 좀 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딴지를 좀 걸고 싶은 게 네. 네. 이래서 우덜식이다 우덜식이라 말이 나오는 게 꼭 무슨 나와서 어묵을 팔아야 되고 아. 무슨 좀 공방에 나가서 무슨 운영자들이 부르면 나가서 운영자들 말 잘 듣고 이러면 파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미지적으로 그나마가 좀 기업이다 보니까 좀 네. 어떤 그 공헌도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 그럼요. 당연히 이게... 손은 안으로 굽는 건데. 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또 뭐 그 모 배우 씨가 네. 이제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뭐 이게 뭐 아프리카 갑질이니 그 다음에 너무 우덜식이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분 네. 아직 구속 안 됐어요. 네? 아니, 막 요즘에 사이드시네요. 아니 뭐 수배 중이다. 약간 네. 뭐 그런 말들이 있던데. 그 친구는 이제 저도 네. 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또 하는 친구라서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이용한 대가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좀 이제 그 치르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법의 단죄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친구한테 저격당하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아프리카 갔다가 잘 봐달라고 풍 쏘던데요. 아, 아 예. 근데 이제 네. 좀 약간 뭐 우덜싱에 대해서 좀 이제 평론가 분들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아프리카에서 좀 잔뼈가 굵게 이렇게 방송을 하셨잖아요. 사실 네. 커맨더 제코님은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의 어떤 파비에 있어서 산 증인입니다. 아, 한때 진짜 맞아. 파위파 시절도 있었고 일비 뱁 지금 아마 뱁이 지금은 뱁이죠. 제코님도 혹시 파비 받고 싶은 마음은 좀 솔직하게. 지금은 이제 있는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광우 상사를 들어가면서 네. 아니 잠시만요. 네. 어느 정도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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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 상사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 아, 이번에 11월부터 아 이거 아 진짜 들어갑니까 이게? 예. 예. 아 진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사무실 다 계약하고 다 이랬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광우 상사로 이제 11월, 12월 어느 정도 좀 폼을 올려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예전에 했던 이제 또 코로나 좀 지나가면 지코더 라이브 지코더 라이브 진짜 재밌었어요. 했던 이제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아~ 네, 이제 제대로 각인을 시키고 네. 아무래도 이제 2021년 이제 2사분기쯤 예예예 그때 이제 각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문제지 커맨드 찍고 하면 또 재밌게 한다. 야무지게 한다. 아, 그럼. 예. 저는 지금 이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도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콘텐츠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뭐 네. 어떤 콘텐츠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올림픽 하실 건데 그 자금을 얼마나 이렇게 뜯는 겁니까? 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 근데 제가 광고 상사를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서요. 직원 내의 그 승진이나 이런 거를 네. 품을 많이 받는 순서대로 이게 이제 광우 예. 상사다 예. 이제 뭐 하면은 이제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주죠. 이익을 주고 해야죠. 예. BJ들이 모여서 예. 이익이라면은 무조건 별풍이죠. 예,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별풍에 인해서 예. 고과 점수가 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월급도 우리는 또 월급이 나요. 어 그럼요. 아 뭐 일 뭐 1등 했으면 월급도 이렇게 보너스. 아니 저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우 상사 기본 베이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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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은 기본급은 어. 이제 시급 만 원. 어, 시급 만 원이면 엄청 만 원에 10시간 출연하면 10만 원.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흑자 전환하고 뭐하고 네. 하면은 이제 각자 이제 성과급식 또 이렇게 분등해요. 광우 상사가 아니라 네. 광우 상납이네요. 상납을 누가 더 잘하느냐.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공헌도를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엔터네요. 어, 그렇죠. 말 그대로. 약간 아프리카의 아메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약간 아메이 마냥 이렇게 네. 피라미드 같은 그런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까진 아니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네. 지금 벌써 그 안건이 들어가기도 전인데 네. 네. 오프닝인데도 네. 이렇게 피튀기네요. 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코트님 사실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 뭐 많은 것도 도전했지만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내려놓은 게 꽤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제가 이제 좀 비호감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런 피드백들을 다 수렴을 하면서 어, 말이 좀 길다. 그럼 이제 10초의 법칙. 오! 좀 10초 이상 말하지 않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실천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좀 그 비호감 지수를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거죠. 예. 네. 아, 제가 이제 내심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코트군이 원하는 건 뭐냐? 코트군 비글즈 해체, 그 아람이랑 이별. 아람이가 아름 씨 이별 아람 뭐 이렇게 이제 좀 두 가지 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이렇게 네. 다 이제 그러고 이제 하고 싶은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네? 비글즈에 제가 좀 뭐랄까요 좀 소속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이게 좀 특별한 의미를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글즈는 사실 이제 뭐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아름이와 이제 이 연애가 좀 서로에게 좀 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름이에게 이제 좀 미션을 좀 줬어요. 어떤 미션을? 마틴 미션인데 네. 이제 하루에 1,000달이 1,000달이 찍으면 이제 10,000원 그 다음날 찍으면 이제 이틀째면 20,000원 40,000원 80,000원 16,000원 32만원, 64만원, 이렇게 해서 마틴 옵션으로 쭉쭉쭉쭉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건 에인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지로 모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그런 쪽으로 핫한 분이 뭐 신나리? 아, 네. 약간 그분 식으로 운영해야겠네요. 아니, 이렇게 뭐 몇천 달이 뭐 만 달이 못 찍습니까? 네. 네? 아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몇천 달이 미션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또 그랬어요. 그때는 조치를 좀 취했어요. 천 달이 못 찍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와. 아, 그럼 한번 더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시청자를 찍는 게 미션을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자친구 아름님께서 이제 더 시청자를 찍기 위해서 파격적인 뭐 노출을 한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하면 그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라고요? 예. 이 새끼 뭐 미친놈이라고요? 노라이 아니에요? 예. 어. 예. 자극의 끝은 뭡니까? 아, 관음. 아니, 아니, 자기 여자 그냥 이제 야, 이제 그런 것도 아,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 이제 예. 첫 번째 안건부터 들어가 네, 볼까요? 좋습니다. 예. 바로 안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2020년 10월이 됐습니다. 바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방송 대상인데요. 이번 대상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거에 네.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프리카의 아들인 채군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하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코로나가 좀 1단계가 됐고,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꽉 찬 관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중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그 정도 양재동 H 센터. 아, 그러니까 네.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요. 그죠? 네. 하지요. 네. 그러면은, 네네.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패널 분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전에는 이제
뭐 대상을 한 명만 주고 그랬잖아요. 아,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무분별하게 뭐 이제 카테고리별로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24명. 예.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TV라면은 뭐 영화제도 네, 영화제 네. 상징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죠. 뭐 네. 가요 대상, 뭐 연예 대상 다 있길래 상징성 이게 그 딱 한 명의 진짜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그런 좀 대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한 명 정도 그 아프리카 시상식 예전에는 한 6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렇죠. 좀 대중들에게 어떤 좀 조롱을 받았었어요. 아 예. 막 학예회다 뭐 맞아요, 맞아요. 근본 없는 시상식이다. 아, 뭐 이런 좀 악평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규모가 좀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코님 말씀처럼 상징성이 있으려면 상은 대상은 딱 한 명만 주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게 왜냐면은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까지는 대상이 딱 둘이었습니다. 아, 그전에는 한 명으로 유지되다가 2014년부터 컨텐츠 대상 그리고 BJ 대상 2015년까지 그렇게 되다가 2016년부터 3명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2017년부터 제가 알기로 10명, 14명 그리고 작년인가 24명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작년에 대상 받은 사람이 항상 2016년까지 기억이 됐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작년 대상하면 한 건 같은데 누가 대상이었지?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이제 시장에서 유튜브에 살짝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그건 당연한 네. 어쩔 수 네. 없죠. 네. 이게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BJ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상을 안 주면은 이쪽은 이제 두 명은 이제 상을 줬는데 여긴 또 안 주고 그래 버리면 약간 BJ가 성나갈 수 있고 이탈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상을 10명 가까이 준 게 아닌가. 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라 대상이 네. 김봉주, 네. 스포츠 거제 폭격기, 네. 모바일 게임 난닝구 네. 이렇게 됐다고 해도 누가 셋을 같이 인정합니까? 아~ 네. 둘은 그냥 떨어뜨리고 역시 봉준이다. 약간 누가 봐도 이제 이쪽으로 다 힘이 쏠리죠. 네. 좀 그렇게. 네. 근데 제가 이제 코트 씨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상을 안 줬다고 유튜브로 떠날 사람들은 떠나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얘기 많이 했던 게 상을 주되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을 주고 네. 예를 들면 그렇지, 모바일 맞지, 게임 그렇지. 부분 최우수상 야외 토크 부분 최우수상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상 그쵸 네. 이렇게 가면 상도 챙겨주면서 대상도 챙기는 어떤 위험도 살리는 좀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상징성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네. 뭐 대상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얘기는 빠르게 이제 넘어가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만 좀 하고 싶네요 네네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진짜로 왜냐면 이게 좀 약간 BJ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BJ들 여러 명한테 대상을 준다면은 네. 이 대상 시상식이 진짜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게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이건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최군 씨가 건의를 해야 돼요. 제가요? 예. 아프리카 또 아무래도 명예 또 우정자 예. 아니겠습니까? 예. 좀 건의를 저도 적극적으로 좀 해보도록 예. 제가 이거는 예.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거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내년부터는 진짜 시상식 1도 기대 안 해요. 아 진짜로 사실 누가 기대합니까? 사실 올해도 그냥 중계를 하겠다. 다 안 나가요. 예, 안 온다. 지금 불참 BJ가 제가 알기로는 철구형 감수평은 안 간대요. 예. 근데 뭐 이거 누가 이게 그 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에는 이제 올해도 뭐 MC는 또군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는 세아님하고 네. 박상현님이 진행을 했죠. 아, 박상현님이 진행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재밌었구나. 예.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예. 아프리카 예. 최고 MC 예. 최고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해요. 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프리카 본 대상 무대 커맨더 지코 올린 사람이 접니다. 네.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네. 지코 형 네. 거기 올라가가지고 똥꼬쇼 하면서 네. 그 드라군 쳤을 때 저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아 네. 그런 짓도 하셨나요? 아 예예예 예. 아, 그런 짓이라니요. 실망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깔끔한 진행으로 갈 거면 저는 또 뭐 프로 MC가 해도 되지만 진짜 인방에서 원하는
좀 방송 대상을 원하면 제가 좀 진행을 하는 게. 네네. 네. 올해 시상식에서도 한번 또 드라군 쌉싸라다스. 아이 그제 그거는 쌉싸라다스. 아니 근데 시상식 MC가 이제 뭐 똥군이 아니라 아니 얼마 전에 아뮤소도 다른 사람들이 MC 보던데요? 예? 아뮤소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며칠 전에 그 네. 아뮤소 뭐 했는 게 뭐 그 잘못 본 것 같아. 아 그 네. 아뮤소가 아니었나? 아 형님 어떡해. 아, 잘못 본 것 같아. 거꾸를 보나 봐. 다른 이제 네. 다른 걸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오프닝이 너무 늘어졌기 때문에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저거 맞나요? 네, 인방의 아, 급격한 변화 서수길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 왜 저거 안 하나요? 응? 이거. 볼펜 하나만 주세요. 볼펜. 진행자가 말을 해줘야 돼요. 라이프 씨 볼펜 좀 주세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네. 좀 치워주시고. 아 이거 좀 네. 죄송한데 이거 대상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 한 명 네.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모셨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뭐 미리 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네. 저희가 객관적인 아 우리 통계입니다. 바로 2019년, 2020년 최고 평균 시청자 탑 10입니다. 작년 전체는요 1등을 아, 데이터군요. 감스트, 봉준, 이상호, 악어 순으로 했었고요. 올해는요 와 철구, 감스트, 봉준, 김민교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시청자 평균인가요? 네네. 와. 야 근데 철구가 좀 뒤늦게 복귀하지 않았나요? 그런 네. 말씀이시는데 근데도 와. 1등이라고. 그리고 최다 시청자 수 방송 탑 20를 준비를 했는데요. 감스트, 봉준, 뭐 비글즈. 저거는 그냥 네. 딱 넘겨도 되는데 그냥 다 철구입니다. 네. 저도 저 자료를 접했었는데 네. 철구가 지금 저 6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 철구.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네. 철구 아니면 김민교의 이제 롤 중계가 있고요. 네. 주먹이 온다도 있네요. 네. 저것도 다 철구고 탑10 안에 거의 다 좀 약간 철구 형이 많다. 거의 다 철구입니다. 거의 다. 복귀 방송. 네. 37만 5천. 그래서 이번 네. 좀 약간 시상식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5월 달에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 이게 대상 받을 수 있을지. 엄청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철구님이고요. 2020년 유튜브 구독자 탑10 구독자 추이인데 작년 1월에서 2020년 현재 보면은 가장 많이 성장한 게 킹기훈. 아니 킹기훈이 20만에서 1년 만에 156만이 됐어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네. 자료조사 이런 것도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다 보면서 패널분들은 이번 연도에 네, 그렇죠. 누가 받을지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시면. 네, 그리고 아프리카 비즈에도 중에 이제 100만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성태님, 뭐, 왁구대장 봉준님, 릴카님, 뜨뜨뜨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100만을 돌파를 했고 남수님도 조만간에 100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아프리카 사실 좀 굉장히 좀 든든하겠네요. 이렇게 네. 100만 넘는 영향력 있는 BJ들이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저는 왜 네. 4년째 14만에 묶여 있는지. 아이고야 저거 보니까 아시면서. 예. 자 그리고 평균 최고 시청자 탑 기준 데이터 변화인데요. 왁구대장 봉준은 평균 시청자 2019년 19,000명에서 2020년은 3만 명으로 업이 됐고요. 감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000명의 평균 시청자에서 올해 28,000의 평균 시청자로 올라갔습니다. 김민교님도요. 6,500의 평균 시청자에서 17,000. 김성태도 1만 명에서 16,000.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기훈은 900에서 2,400. 그리고 남순님은 6,000에서 2만 예. 네. 아, 철구 시청자. 네, 그리고 철구님. 아, 잠시만요. 철구 형은 네. 저게 네. 그냥 평균 시청자가 4만 명이에요? 올해. 와. 올해. 4만 명입니까, 그냥?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네. 약간 궁금한 게 미리 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네,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뭐 우리끼리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네. 한 명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번 연도 대상은 누군지 예, 좀 약간 얘기해보는 시간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김봉준이죠.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네. 네. 저희끼리 좀 대상 픽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아무튼 철관봉 이 세 명 중에 네. 하나라고 상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철구의 복귀 굉장히 컸고 이게 또 아프리카 전체적인 시청자에 큰 영향력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예 저희 수장인 또 철구가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구로 인해서 많은 아프리카 팀의 변화가 있었고 네. 철구가 몇 월 달에 복귀했죠? 5월에 복귀했죠. 5월이면은 이제 아프리카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2019년 11월부터 10월 아 10월부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10월달 네. 네, 7개월 정도를 네. 이렇게 데이터가 비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봉준이랑 비교가 안 되죠. 네? 1년의 절반을 이렇게 자 혹시 아 그러면은 올해 방송 대상 김봉준이다 커맨더 짓고 대 그리고 철구다 코트님 네. 혹시 분할하면 저희가 가지고 간단한 예, 쌍방 토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우, 준비 잘하셨네요. 아, 좀 예, 서로 얘기 좀 하시죠. 예, 먼저 코트님.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철구의 복귀가 어땠습니까? 복귀했을 때 그 아프리카의 서버가 다운된 일이 생겼었습니다. 아프리카 개인 방송으로 최고 시청자를 찍었던 게 사실은 감스트가 최고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을 깬 게 37만.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좀 약간 좀 의례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비글즈를 택할 때 이런 파급력을 보고 이제 저도 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37만에 그리고 또 그게 서버가 나가지 않았었다라면은 유튜브, 트위치에서 철구의 복귀 방송을 이렇게 중계하는 방송까지 했었다면은 40만이 넘습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이게 어느 제 방송국이나 이제 큰 이제 그 시상식 보면은 네. 어느 단체든 아 2020년 동안 누가 가장 1년 내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잘했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보상하는 의미로도 이게 상이 가는 거고. 한 7개월 정도 이제 자리를 비웠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랑 5개월 이렇게 바싹한 사람이랑 데이터가 뭐 좀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자, 5개월 바싹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좀 네. 약간 말에 어폐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봉준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꾸준한 어떤 보라에 내에서의 그 네.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 보라에서 컨텐츠 잘 짜는 BG 누가 있냐? 바로 봉준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파급력은 네. 그러면 인기상이나 주십시오. 대상이라 어디 인기상이라 이제 그거는 가질 수가 없죠. 자, 보겠어요. 아, 왜 걱정을 내세요? 아니 그게 말이 그거 아니 아니 아니고. 자꾸 웃기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 좋습니다. 아니 뭐 화를 내십니까? 아니 진정하시고요. 네네. 아 김봉주 씨는 아무래도 당사자니까 조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요. 네네네 아낄 예.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척척 안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당연히 철구 형이 대단한 것도 많은데 이게 7개월에 그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척척 안 하고 말하면 감스트 형 아니면 저가 아닐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스트 네. 형 아니면 제가 아닐까. 뭐 공동 대상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총 대상을 이렇게 했을 때 척척 안 하고 감스트도 중간에 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 연도는 안 했어요. 이번 연도는 네,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2015년에 그 BJ 대상과 콘텐츠 대상이 시절이었다면 올해 콘텐츠 대상 김봉준, BJ 대상 감스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 네. 세상에 이제 하늘을 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복라인이에요. 아니네. 저희는 이제 냉정하게 평론가로서 평론가 있는 그대로 어느 누구 뭐 편을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저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트님도 다 얘기하셨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데 많은 네.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콘텐츠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보이는 라디오인데 보이는 라디오가 사실 수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예. 이거는 총 이게 좀 심각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 5만 명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보라비지애들 별풍 수익 감소 컨텐츠 적자. 와. 아 보라비지애 최근 한 달 별풍선과 예상 유튜브 수익인데요. 철구님이 아니 근데 저기 연보석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47만 개. 예? 아니 왜요? 봉성이 복귀했잖아요. 예. 아 별풍선이. 예. 예. 47만 개, 남수님 53만 개, 감스트 22만 개, 킹기훈님 34만 개인데 유튜브를 보면은요 킹기훈이 8,800에서 14만 달러까지 찍히고요. 감스트님은 16만 달러까지. 예. 달에 이제 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어서 봉준 27만 8천 개. 아 근데 유튜브 수익은 12만 달러까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36만 개 유튜브 수익 1,600 달러. 코트님은 나쁘지 않은데요?
네, 30만 개 별풍선에 무려 42,000달러까지 찍혀요. 아니, 근데 저기 밑에, 맨 밑에 있는 지코. 잠깐만, 저 뭐죠? 지코 형님은 뭡니까? 아, 1200달러? 저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81만 개 뭡니까? 와. 아, 저거, 저거밖에 못 받았습니까? 와. 아, 우리는 언제나 항상 100만 개는 받아야. 예, 예, 예. 예, 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훈련사를 좀 넘겨주시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네. 좀 하자면. 이거부터 보시죠. 자, 10월달 별풍선 랭킹 탑 50을 보면요. 보라비제이의 비율이 남녀를 다 합쳐서. 남자는 지코, 남순, 문찬입니다. 지금 10월달에 네. 지금 보라비제이들 네. 탑3 50명 안에 드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라비제이가 뭐 다른 BJ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상 콘텐츠 보라비제이는 나가는 돈이 좀 많죠. 그럼요. 근데 맞죠. 나가는 돈이 많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풍선은 좀 많이 좀 못 받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약간 이런 네. 것 같아. 저런 데이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사실 보라 쪽이 굉장히 빡세다라는 그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라 이꼬르 고난.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게 얻어지는 것도 많이 없고 사실 시청자 많이 찍고 나서 좀 이제 칭찬받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수익을 외화벌이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재미를 준 만큼 그 소스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좀 더 올바르지 않나.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풍선을 좀 달라고 예, 옆에 있는 양반처럼 이렇게 풍선을 뜯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지코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내다 봤기 때문에 별풍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제가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코트씨의 말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유튜브 말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유도 안 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유튜버다. 아, 그렇죠. 뭐 이 프레임은 뭐 방송 열심히 안 한다. 좀 이런 말씀들 좀 그런데 이러면 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주 개 같은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은 진짜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보라를 하고 싶겠어요? 너 유튜버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제가 네. 시작하긴 했는데. 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자 직군님 같은 경우에는요 확연하게 별풍선의 의존도가 확실히 높으신데. 아 그럼요. 만약에 직군님이 유튜브의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유튜브로서 네.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 보장이 된다면 조금 술 먹방을 좀 줄이거나. 아닙니다. 저는 같이 잡고 갈 거예요. 아 정말이죠. 네. 오 좋습니다. 이게 그게 네. 이제 좀 보면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유튜브로 뭐 월 뭐 막 잘 나가고 뭐 이래도 그럼 별풍선은 욕심 안 내겠죠. 근데 아프리카 방송한다고 뭐 어떻게 몇백 명 모아 보고 그런 BJ들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또 그거는 좀 방송할 맛이 안 날 것 같고 라인 이제 느낌에서 제가 이제 좀 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보라 BJ들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돈 쓸 대로 다 쓰면서 이제 별풍선도 이제 못 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한 두 명씩 이탈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감히 예상해 보자면 네. 네. 한 명씩 좀 이탈하면서 그렇죠. 내가 이거 욕 먹으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 10시에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이. 그렇죠. 그렇죠. 전쟁. 그리고 사실 그 유튜버 네. 프레임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유튜버 프레임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저처럼 이제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관심이 쏠린 사람 보고 유튜브 그 유튜버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분량만 뽑고 런하고 숙제하고 런하는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욕하실 만 하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네. 누구 한 명 생각나네요. 누구요? 예? 좋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우리 노래하는 코트 씨가 네네네. 몇 주 전쯤에 별풍선이 안 터진다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역정을 내다가 빡종한 사건. 아 이건 상당히 좀 그 예 좀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빡종한 게 아니고 네. 죄송하다 그랬죠. 아~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럴 민심 오히려 안 좋을 때가 풍선이 더 많이 받았었고, 근데 또 그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합방, 네, 또 보라 외교관이다 보니까 아~ 여기 그렇죠. 저기 품앗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또 그러면서 유튜브 각도 좀 뽑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솔방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맞죠. 못 받은 것도 있었죠. 아, 그럼 좀 약간 네. 궁금한 게 이제 최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엔터 들어오고 나서, 네네. 별풍선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은 아마 조금 줄지 않았나? 많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몇 개가
10월 달 아까 십몇만 개던데요. 이후에. 아, 예. 예. 아 이번 달이요? 예. 근데 뭐 저는 그거를 느낄 겨를이 없는 게 유튜브가 너무 잘 되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우리 BJ가 뭡니까 사실 돈도 돈인데 들어오는 시청자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솔방만 해도 몇천 명 봐주시고 이러니까 그 행복감에 사실 지금 별풍선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방금 최근 씨의 네. 이런 발언을 유튜버 프레임을 씌우지 말란 얘기죠. 아하.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놓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 어쨌건 재미는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좋네요,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시청자만 많고 풍이 안 터지면은 오히려 더 바싹 야구르지 않나?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이것들 풍은 안 쏘고 네. 이러니 저러니 뭐 무슨 막 훈장질만 하고 이러면 아주 짜증 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근데 요즘에 좀 합류하고 나서 제가 좀 시청자가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고가 네. 좀 많이 들어와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불망 그 볶음면 광고를 좀 진행했는데 그런 걸로 좀 수익이 좀 꽤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별풍이 좀 줄어도 그 광고는 네. 남순이가 깐 광고예요. 아,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어쨌든 뭐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근데 이건 좀 마무리를 하자면 노래하는 코트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보라비제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좀 안 되다 보니 그런 네. 부분을 유튜브적으로 좀 채우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네. 면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는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유튜버 프레임은 네. 확실히 그겁니다. 이제 분량만 뽑고 정말 한 시간도 방송 안 하고 그냥 먹방 치킨 먹방 조금 하고 이렇게 딱 바로 딱 런 때리는 예, 제가 좀 누굴 좀 저격하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 좀 그런 건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 거더라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네. 자, 바로 커뮤니티의 변화 DC에서 팬으로 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인데 일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방겐에 대해서 그냥 1도 안 봐. 왜냐면 그냥 팬코에 뭐든지 다 정리돼 있어서 난 솔직히 말해서 다른 BJ들 방송국을 주로 봤거든. 근데 그것도 안 봐. 왜냐면 팬코 가면 다 정리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자, 최근에 이제 김봉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요즘에 뭐 BJ도 인방계를 보는 사람도 없다. 다 팬코 본다는데 실제로 합방을 요즘에 많이 해보면 방송국 얘기해보면 실제로 이제 인방계를 본다거나 인방계를 신경 쓰는 BJ분들 현저히 줄어들었고 팬코를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저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방계 리들이 아무리 욕해봐야 난 신경 안 쓴다. 뭐 한다. 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 아닌 척. 근데 좀 하는 그런 좀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예. 솔직히 말해서 척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들어가면 이런 걸밖에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오늘 방송을 했는데 방송한 10시에 이렇게 뭐 대결을 방송한끼리 사람끼리 거기에 대해서 뭐 이간질을 하거나 이러면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겠는데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사람까지 들려기면서 그렇죠. 뭐 예, 여기는 맞아. 시청자가 망했다 그다음에 먹은 게 망했다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진저리가 끼치는 상태에서 그렇죠. 요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을 갈면 아예 글이 없습니다. 네. 왜냐? BJ들이 그냥 이제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네. 다 썰어버립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왕호겔 아닙니까? 거기에. 네, 거기는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그걸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썰고 이러니까. 제가 좀 사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인방겔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이제 익명의 네. 예, 이제 한 뭐 8년차 인방겔러. 고니들. 그 이제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인방겔이 망했다는 건 어쩌다가 인방겔이 순기능을 잃었다. 날조와 선동으로 판을 치니 옛날이 그립구나. 아~ 뭐 이런 얘기. 맞죠. 네. 본인 네. 아닌가요? 예? 그러게 이거 누가 네네 예. 아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인방겔은 꼭 그래도 필요 악이다. 약간 게륵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을 땐 필요 없다면 지랄. 이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예. 조사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정리할 동안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대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방계는 요즘 뭐 BJ들이 좀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좀 약간 그 리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회수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직구 형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뭐냐 저희 같은 경우 아니 저도 뭐 지금 이제 좀 종종 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이것만 검색해도 우리 부모님요, 딸요, 아이고 아이고, 막 해서 막 별의별 막 이제 패드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그런 거는 이제 멘탈이 넘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천류는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네. 그게 또 있어야 인방계를 닫고. 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코 형님이 너무 이제 좀 착하시고 이러셔서 이런 거 넘기 착하다고요? 착하진 않고 거기서 멘탈이 착하다. 네네네. 아니,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본인도 예 말씀하시죠. 인방계를 좀 약간 이제 억가가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J들도 이제 진절이 쳐져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익명 그 자꾸 BJ들이 시청자들 길들이려고 한다. 팬코로 이렇게 모으는 행위가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것도 있죠. 그 이제 지코 형님 얘기도 맞는 게 이제 그만큼 익명으로 투구성이 짙어서 버라이어티한 게 인방겔이다. 인방겔의 매력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하지도 않은 행위나 하지도 않은 말 그리고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로 거기다가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BJ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니까 솔직히 모두가 피해자이고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인방길이 갈 때까지 갔다라고 느낀 게 최근에 제가 컨텐츠를 하나 했는데 요거에 대한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잘한 건 잘했다, 칭찬도 받고 못한 건 못했다, 뭐 아쉬웠다 그 피드백 받으려고 인방에 들어가서 저를 검색했더니 최군이 뭐 몇 년도에 어디 서울 모호텔에서 러시아 모델 성삼납을 받았다. 뭐라면서 뭐 남자 모자이크를 이렇게 나 같은 몸이야. 아 근데 그거 혹시 그 예전에 그 옥산나 아니에요? 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 야 이놈들 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당하는 BJ의 그날 방송을 보는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는 얘기를 그냥 만지고 네네네네네.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뭐래도 미니까. 네. 지금 인방기는 사실 사이버 망령들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정말 그 악에 바친 사람들밖에 이제 없어서 보는 재미도 떨어집니다. 아하. 근데 이게 잘하면은 반등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BJ의 대형 사고 이게 있다 보면은 인방길로 다 가긴 하죠. 그렇죠. 인방길로 네. 가겠죠. 왜냐면 팬코에서는 네. 그런 거 굉장히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BJ들 좀 사고 안 치고 좀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인방길이 계속 강이 가는데 배드 이슈죠. 좀 BJ가 안 좋은 어떤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인방길을 좀 몰리는. 맞아요. 심지어 팬코 하는 분들도. BJ가 뭐 사건 사고가 있다 그러면 인방기를 좀 가보기도 하고 네. 좀 그렇게 좀 갈리지 않을까. 팬코에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 BJ들의 오프닝 방송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네. 굳이 다시 보기 들어가면 사실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기 안 봐도 그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 어떤 내용으로 이 BJ가 이런 방송을 했구나 굉장히 순기능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도 내 이름을 검색하면 그 BJ가 오프닝에서 나를 언급한 부분이 또 나와요. 네. 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방송할 때 소스로도 이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알겠네. 네, 안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안 지금도 아마 네. 오늘 오프닝 토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네. 좀 약간 소신발언 조금 하자면은 어제 인기글에 최근 그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좀 쓸데없는 내용이. 본인이 이제 부산 가가지고 사진 이쁘게 찍은 거. 아, 내가 올렸나? 이거 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올렸냐고. 약간 그런 건 좀 그렇다. 네, 약간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인기글을 올라가. 이게 굳이 2만 명이 볼만한 글인가. 약간 어떤 그 영향가가 좀 떨어지지 않나. 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팬코가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네네. 이제 BJ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기 너무 칭찬만 해준다. 또 과해지면. 여기 너무 칭찬만 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좀 코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빨아재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은 좀 어찌 보면은 아 좀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약간 그 좀 떨어지죠 사실인데 이번에 좀 느낀 건 있어요. 확실히 누가 봐도 좀 좀 병신인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은 언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오프닝 이제 내용이 올라가도 욕으로 또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릴 건 확실히 가른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지는 그러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못했을 때는 엄청 까였는데 그러니까 저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 방송은 이게 아쉬웠고 이게 좀 좋았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아 이거는 좀 약간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까면 되는데 네. 좋아요. 이런 건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얘랑 뭐 또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망했느니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그날 김봉준 방송이 예를 들어서 좀 재미가 없었으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급도 안 되는 병신 같은 새끼. 누구에 비하면 뭐 구독자도 안 나오는 병신. 김봉준 안 봐. 막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자체를 뭔가 부정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말 들어보니까 팬코는 온탕이면은 인방계는 냉탕. 아니죠. 그래도 똥물이죠. 똥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너무 과열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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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BJ들에게 뭐 망했네 어쩌네 이런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뭐 아니, 너무 많은가 봐요. 어, 날조와 선동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망할 줄. 아 그거. 네. 근데 나는 이게 뭐 망했다는 걸 다 떠나서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방결이 아 인터넷 방송하면 계속 몇십 년간 꾸준히 같이 이렇게 공생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와 이게 팬코가 나오니까 인방계를 다 안 보고 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죠, 그죠. 이제 네, 영양가도 없고 실북계를 순위에 실북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디시 인사이드 들어가면 어. 실시간 목적결이 항상 1위 인방계를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마 이번 10월 달은 진짜 인방계에 큰 좀 찬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 팬코가 대세로 굳히게 될지, 아니면 DC의 새로운 재발견과 변모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방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자, 되게 유익한 콘텐츠 같아요. 아, 이런 거 좀 좋아주셨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저희가 뭔가 시사인이 된 것 같은. 항상 바보 같은 모습만 보이다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오늘 이제 뭐 거의 한 중간까지 왔는데, 지코 형이 어떻게 좀. 고정 멤버로 네네네. 오셔야 되지 않나. 지코 형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아니 그걸 아까 밖에서 슬쩍 듣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단톡방이 있다 뭐 있다. 네. 어, 왜 나는 초대 안 했지? 살짝 서운하긴 아, 아 그렇습니다. 급조로 만들어진 거 이제 급조로. 예, 아니 예, 말 나온 김에 예. 지코님 최근에 그 모 비제 모 비제라고 하면 좀 그렇죠. 거루님 예, 예, 네. 출소 때 이제 가셨더라고요. 네. 아 그냥 네. 그 앞으로 한 번도 안 가봐서 네. 경험차. 아 진짜로 이제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하. 네, 영화... 나 이제 제가 지코 형이 간 거는 그거 같아요. 사전 답사. 아, 아 그거는 절대 아니고. 사전 답사 가서 독한 아 그분 생활이 어떤지 한번 좀 보는 거죠. 아 혹시 두부 같은 거 좀 사갔습니까? 아이 뭐 그런 거는 뭐 두부는 안 사. 아 근데 나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확실히 느낀 게. 야 저런 인간도 안면 몰수하고 바로 방송하는데 아니 다른 뭐 유튜버들이나 뭐라 뭐 귀가 뭐 네. 조금 했다고 지금 아이 지금 어? 어우 뭐 다 쉬고 있고 야 그런 거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프리카 플랫폼이 아프리카 TV 플랫폼이 네.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람한테 네. 우선 좀 먹고는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먹고 살기는. 아, 근데 너무 사이사네요. 우리가 말 못하는 것들을. 그렇죠, 그렇죠. 다 해주셔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빠꾸 어, 없이. 네. 네. 아니, 복귀 첫날부터 뭐 탬버린을 흔들고, 어, 뭐, 막 풍을 뜯고 막 이러고 네. 있는데, 네. 어이, 저게 사람인가 싶어. 어? 와.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네. 봤었는데, 약간 좀 그거 같더라고요. 마귀? 그러니까요. 마귀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저도 사람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복귀 날은 그래도 잘못한 척이라도 아니 잘못 반성을 하지만 아니 그래도 첫날만큼은 네. 아이고 그러는데 네. 탬버린을 흔들고 여캠 탐방을 가요? 아이고 그거 뭐가 기겁을 해서 아, 예, 예, 예. 세상 또 저런 사람도 아, 있구나. 아 즐겁네요 오늘. 네. 네, 네, 첫날만큼은 아,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어 두 번째 한 거 네.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걸로 갈까요? 어 이거는 이걸 네. 그냥 저 그거 이거 어, 굉장히 좋은 주제 같은데 저 주제. 아 그렇습니까? 한번 건드려 볼까요? 네. 자 급격한 인방이면 서수길 크루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예전부터 예, 했던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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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는 저도 무현석 아니었었고. 예, 그때 아마 코트님도 비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예, 그때 한참 좀 크루가 좀 많았었는데 저거의 생각이 좀 변했는지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 네. 이제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유튜버라 부르지 마라 뭐해라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좀 약간 연결선상에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 이제 포라비지들 풍안 터지고 뭐하고 이제 이러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 신입이나 뭐 학고나 뭐 이렇게 키울 필요도 없이 그냥 서로 뭐 데이터 잘 나오고 뭐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뭉쳐서. 뭐 서로 이제 유튜브 윈윈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메이저 BJ들끼리 이제 크루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지 않았나. 네. 약간 좀 그거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최군 씨도 저랑 같은 그 동질감을 좀 느꼈을 거예요. 네네네. 사실 이제 그 크루 방송 이렇게 좀 같이 메이저들끼리만 모여서 방송하는 이럴 때 저 이제 사실 좀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죠. 그렇죠. 소외감을 네. 느끼고 네. 이제 솔방 진영에 있다가 크루 노선을 타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약간 좀 그 적폐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BJ 분들도 막상 해보잖아요. 어라? 재밌네. 근데 이제 여자분 이제 재밌어요. 네. BJ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렇죠. 그렇게 네.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안타까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크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크루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큰 크루 이렇게 네 개 크루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얘기를 넣었는데. 아니 이거부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네 개죠, 네 개죠. 왜냐면 여멘터까지 해서. 아 여멘터? 네. 그게 엔터입니까? 아 빼니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괜히 하는 척, 어그로만 좀 끄는 척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에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모인 적이 없어서 좀 약간 평가받기 좀 그렇긴 하지만 형님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크루별 뭐 장단점, 네, 네. 아니, 크루별 장단점보다도 이제 그냥 이제 좀 같은 이제 BJ로서 네. 좀 보면은. 저는 이제 그게 좀 제일 싫은 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합방 같은 경우에 네. 보통 보면은 그래 나도 오랜만에 애들이랑 친한 동생들이랑 가서 뭐 이렇게 방송하고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크루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여 하면은 씨 나 뭐 할 거 있는데 뭐 조금 강제로 모여야 되고 거기서 뭐 또 한번 안 나가면은 뭐 또 죽일 놈 되는 거고 네. 나는 이게 그래도 인터넷 방송이 개인 방송 이제 이건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의견을 내자면은 지코님도 저녁에 네. 술 먹방 할 때 여캠 부를 때 안 네. 나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요즘은 안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좀 개인 방송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안 좋은 역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것 같고 네. 무엔터의 장단점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엔터에 들어오고 나서 네. 저희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꼼트가 좀 그래도 다른 크루들에 비해서는 좀 잘 좀 재고 있지 않나. 아, 근데 형님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요. 이제 아니 지코 형님한테 네. 좀 약간 조언이라고 좀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엔터가 이제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보면 이제 틀딱 크루 이미지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깨려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한 명 좀 영한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있는 인원이 뭐 봉준, 뭐 만만, 오메킴, 아 최근 만만, 예, 기뉴다, 오메킴, 기뉴다 이렇게 있죠. 오메킴, 기뉴다. 예예예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만만이나 최근 둘 중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아~ 네, 이게 또 둘이 있고 하니까 너무 이제 좀 틀딱 느낌이 나고 거기다 또 기뉴다도 좀 약간은 좀 나이 있어요. 네, 나이도 있지만 뭐 다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다들 고집이 다 있어요. 다 보면은 한 고집들 하는 이제 그거라. 저희 또 이제 비글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에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재발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소룡이처럼 젊은 피 한 명을 영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루에 아까 우리가 뭐 서수기 대표님이 뭐 어떤 걸 얘기했지만 순기능이 이런 것 같아요. 이소룡의 좀 재발견이라든지 능력 있는 친구들의 어떤 발견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뭐 그 크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예예. 예. 아 사실 뭐 제가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도 없었고 너무나도 황당했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그 진짜 저는 이제 세 명이 그 가장 아끼는 그 동생들이 세 명이 나가버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고 이게 또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방송 도중에. 에이 그거는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눈에 보이는 철구식 주작방송이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철구가 먹토쇼 하는 거만 이렇게로 네. 너무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작이면 아, 네. 이게 또 아무래도 그냥 크루가 너무 잘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 보면은 좀 뭔가 좀 그 색다른 재미, 여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작이잖아요. 왜 자꾸 아니라고. 저는 모르는 척.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해당하는 내용을 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해당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소룡.
아니, 발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나랑 내기할래? 네, 무슨 내기야? 자막 교체 가능할까요? 너 뭐냐? 너 비글지 말고 복귀하라. 내가 현금 200만 원 줄게. 너 200만 원 걸 수 있어? 아 예, 저는 아 돈을 떠나가요 진짜 그냥. 돈을 떠나가. 눈 보십시오. 뱀 눈깔이 살짝 살짝 좀 치켜뜨면서 누가 봐도 주작이지. 오늘 마이너스 하는 내가 내내 조리 돌림 해줄게. 십새끼 내가 스토리텔링 다 해줄게. 쓰레기.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진짜예요. 어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지랄하고 내 얼굴 이렇게 떠가지고. 어 여기까지. 아, 그렇죠. 누가 자 짐의 주작이라고 딱 써있네요. 소룡이에게 네. 200만 원의 의미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네. 다음에 이제 비글즈가 모였을 때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저는 얘기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코트 씨가 이런 주작 방송 이런 걸 잘 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비글즈에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크루의 성향이 네. 주작 방송인데 가끔씩 아 이건 진짜 오그라들어서 좀 못하겠다 싶은 그런 주작도 좀 있나요? 네. 글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주작 예전 주작인데 지금 약간 변화구로 좀 변화구로. 네. 그래서 좀 그런 근데 나쁜 주작보다는 착한 주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저는 이제 당신이 이제 주작 방송이라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연기를 왜 이렇게 더럽게 못한 거야? 맞아요. 너무 노래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 보려면 코트 표정과 언행을 보면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비글즈는 진짜. 근데 진짜 아프리카에서 네. 주작 잘하는 BJ는 커맨더 지코님입니다. 주작 중에 이혼 주작이라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이 다 거짓말이고 좀 다 이제 그런 거라. 네? 무슨 연기라 그러죠? 그 역에 딱 몰입해 가지고 메소드 연기죠. 메소드 연기라 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형님도 굳이 네. 뭐 그 비글즈 쪽으로 깔 필요가 없는 게 네. 옛날에 철구랑 같이 그 흉가 가 가지고 빙의 돼 가지고 아이고 철구야. 아! 철구가 아니라 네. 그거는 있습니다. 네. 좋은 주작 방송. 아, 착한 주작 야, 저게 연기자구나. 아, 아 저런 아, 진짜 창수야, 창수야. 후미실리 연기. 네. 근데 약간 우참하시던데 그것도 빙의 연기 중에 하나였나요? 아니죠, 일부러도 진짜 실성한 사람. 네. 아, 예, 좋습니다. 크루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감크루 같은 경우에는 수장인 감스트님이 약간 장기 후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크루 방송이 잠깐 멈춰져 있어요. 지금 네. 뭐 좀 약간 아프리카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방 중인 BJ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죠. 이제 아, 그렇죠. 다음 주에도 이제 보성이 형도 뭐 일주일 휴방 들어간다. 아, 뭐 소리가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스테 형도 지금 뭐 2주 휴방을 선언을 했고 이제 KC도 이제 지금 휴방 중이죠. 그렇죠. 아니 네. 근데 그럼 그 인간은 허구한 날 방송 보면 또움쭈 또움쭈 하는데 또움쭈에는 통으로 친다고요? 아, 연보도 쥐라는 겁니까? 예, 연보도 쥐요. 아, 똥 쥐다. 아니, 항상 그러더니만 다음 주는 아예 전체 휴방. 아이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휴방 말이 나왔었는데, 커맨더 지코님은 휴방 네. 진짜 잘 안 하세요. 어,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이제 네. 진짜 이제 술 좀 먹고, 이제 막 술 기운에 막 이래서 보다지, 딱 지금은 이제 따로 별거하면서 혼자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뭐 어디 여자를 만날 겁니까? 뭐 뭘 할 겁니까? 그냥 방송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 네, 그때가 제일 좋고. 좋습니다. 아니, 걷다가 이제 좀 네네. 약간은 이제 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네네. 어? 아 나는 좀 쉬는데 최근 왜 이렇게 많이 봤지? 남순이 별풍 쓸어담네? 그러다 보면 새벽이라도 켜서 그냥 술병 빨면서 네. 아이고 다만 한 몇만 개라도 받아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지. 늦은 똥. 형님 저 기승전 풍이에요. 아, 탑이 비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네. 여러분은 다 블랙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매니저분들이 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이저 BJ들이 좀 많이 쉬면은 이제 보라 소강 상태가 될 텐데 시청자분들도 조금 그 BJ들 너무 채찍질만 하지 말고 그렇죠. 좀 당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당근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풍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이 양반 고생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딱히 어떤 창작의 고통을 별로 받지 않는데 제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랍니다. 아니, 술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뭐 막 컨텐츠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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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각 BJ별 얘기하고 이제 그 장기 아, 휴방 그리고 네. 이제 휴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야 이제 복귀가 이제 조금 약간 눈에 보이는 사람도 한 분이 있어요. 복귀 아, 어떤 분인가요? 예, 예, 누구죠? 예, 영상 예, 있나요? 예 영상 예상이 가는데요. 자 누군가요? 예.
여러분. 아, 네. 몇 달 만에 이제 다미 방송에 잠깐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깜짝 등장인 거죠. 네. 진짜 깜짝 등장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 넘겨주시고요. 네. 네.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푸르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푸르님도 푸르님이지만 어제, 아, 쯔양님이 이제 그 공지를 쓰셨어요. 아, 네. 네. 잘 지내고 있다. 네, 이렇게 공지를 쓰셨는데 얼굴 색이 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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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봉 봉준군이 너무 과대표 포장을 해주시는데. 예. 왜죠, 왜죠. 예. 아니 그냥 여캠이 그냥 돈 떨어졌으니까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돈 그냥 몇 달 그냥 확 땡기다가 아이고 이제 그 돈 좀 통장 잔고도 보이고. 뭐하고 하니까 뭐 슬쩍 이제 이렇게 뭐 멘탈 나간 척 이제 이러다가 룰루랄라 놀다가 이제 좀 돈 벌러 또 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는. 네. 아,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저도 좀 입이 좀 간질간질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거 좀 예예예. 네, 좀... 아 정말 지코 형만 얘기할 수 있는 발언. 이거는 뭐 7번 사실이죠. 좋습니다. 이제 자, 좀 약간 네. 복귀하시는 비디오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자 복귀를 해서 또 예전처럼의 인기를 또 구사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 네. 안건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네. 아 카테고리. 좋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진짜 많은 카테고리가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보라, 예, 보라 카테고리를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성공적인 한 방. 뭐 제 얘긴데. 네. 너무 좋았어요 이 방송. 이게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에 굴러가서 서리 누나 뭐 누나부터 시작해서. 네. 이거는 뭐 개인 방송이니까 좀 넘어가죠 이거는. 네. 이거는 좀. 이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 아, 이거 좋았어요. 네. 눈누나 나 챌린지까지 이어졌고. 저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좀 저게 넘어갈게요. 무창 걸스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넘어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무창 났네요. 오케이. 네. 자, 이것도 넘어가죠. 넘어가시죠. 네.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야, 이건 어머 이거 저기 저 이거 저 유닛 방송에서 너무 자기 식구 챙기는 거 아닙니까? 아, 고맙습니다. 챙겨줘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넘어가시죠. 식구 예. 형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제 2의 전성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형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이 먹고. 그래도 개처럼 불려다니고, 예? 아니 그것도 맞긴 하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예전만큼 이제 제가 봐도 눈에 보이게 이제 풍도 잘 못 받고 이제 이런데 그게 이제 유튜브 쪽으로 얼마나 만회가 되고 이제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고기가 좀 갸웃거려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여러 가지 품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삽살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품종이. 왜 삽살개죠? 그냥 뭔가 좀 그래도 크루 내에서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뭔가 너무 막내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요. 아하. 좀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열도 약간 더 고급적인 도베르만도 아니고 예, 저는 사모예드 정도는 됩니다. 예. 아, 사모예. 위로 조금만 올려달라네요. 멋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화면에. 안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딜 가나 좀 진행밖에 할 수 없는 원툴이었다면 예, 무행터 내에서 꽁트도 하고 막내도 하고 뭐 지질 한번 찍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를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예. 변화를 한번 이제 확 또 어떻게 코트 변한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거 같아 보이긴 해요. 좋습니다. 네. 저희 거는 좀 민망하니까 다음 보라 카테고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4시간 방송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비글즈의 레전드 그리고 감크루의 24시간 성공. 무엔터는 도대체 언제쯤 24시간 방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24시간은 아니고 다음 주에 완전 체로 모입니다. 예,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 스폰가요? 모일 스폰. 아, 너무 모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나요? 자, 보라 여문지 커플이요. 다른 BJ 커플은 요즘에 보라 커플 기근 현상입니다. 네. 이제는 그 뒷광고에 의해서 뒷기열이 유행할 정도로 이제 웬만하면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유행이 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커플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재밌게 본 게 바로 지덕구. 진짜 이거는 아이고. 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나이 지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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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랜만에 깔깔대면서 본 방송
진짜 그 세 명의 방송 다 봤습니다. 제가 네, 저도 그 방송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지코 형이 유일한 유튜브 돌파구라고 생각을 해요. 오!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먹힐만 하고 그렇게 비호감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 방송이. 왜냐면 이 형이 맞아주거든요. 맞아주고 맞춰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코 형님한테도 그런 좀 피드백을 좀 날렸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당사자로서 시덕구.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좀 너무 작고 귀엽고 뭔가 좀 조카 같고 좀 이래서 뭐 다른 애처럼 뭐 걔를 뭐 울리고 막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어디 감히 여자가 그게 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덕구 같은 경우가 좀 나를 그렇게 좀 만들지 않나 캐릭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지덕구 방송은 좀 풍이 터지나요? 아, 왜 그럼요? 아, 그래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앞으로도 잘 터지죠.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코 형이 한남 포지션에서 좀 푸근한, 푸근한 아저씨 느낌,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좋게 봤습니다. 아, 그렇지. 네. 아, 좋은 지점이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진결 커플들이 이렇게 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진결 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리고 요즘에 또 보면 또 우결도 없어요, 보면은. 네. 네. 우결이었고, 사귀면 그냥 진결이고. 그렇죠. 최근에 코트콩. 네. 아, 여기도 네. 굉장히 또 재밌게 인기를 또 구사하고 있고. 우결과 진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BJ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BJ들한테 좀 한마디 하자면 진결은 지옥이야. 전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전 진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건 당신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네. 하죠. 진결은 지옥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봐도 메이저 역캠들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려워요. 깜짝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진짜 뭐 한 달에 1, 2억씩 버는데 와 어떻게 막 그냥 뭐 뒤에서 뭐 약간 뭐 어디 뭐 메이저 남자 BJ라고 해서 같이 이러다가 뭐 그러다가 이게 수입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네. 최절정기인데. 그렇죠. 네. 제가 왜 진결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싸우는 것도 못 싸우겠고 아 방송 때문에 참아야 나든지 약간 좀 그런 쇼윈도 느낌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진정성이 있는 연애일까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하게 돼요. 네. 그렇죠. 너무 좀 보여주기식이고. 네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200만 개 한 달에 200만 개 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네. 아 이건 참... 제가 진짜 확실히 좀 느낀 건데 우리 남캠들을 코로나 사태에서 좀 풍이 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개씩 여러 명이 쏟아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면 약후나 요즘에 미안하다. 근데 역캠들한테 풍선 형들은 확실히 코로나의 영향을 좀 안 받는 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예를 들면 기존에 뭐 건물주라든지 예. 자택근무하시는 분들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니, 네네. 제가 이제 좀 면밀히 이제 역캠들은 과연 왜 저렇게 많이 받을까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분석을 하셨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장 역할이 커요. 아, 네. 회장. 진짜 많이 받는 사람들은 네. 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몰아서 네.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쏘고 이제 이러긴 한데. 그러니까 좀 열혈들 역할이 중요하긴 하죠. 굉장히 지금 이게 벌풍선 100만 개 이상, 100만 클럽 이상 가시는 역캠분들의 공통점 소수 지분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 좀 걱정도 됩니다. 어떤 점이요? 이들의 말이 곧 빛이요, 진리요, 소금이니라. 이것처럼 이분들의 말에 의해서 좀 약간 합방이라든지 좀 뭔가 그렇죠. 대안이 좀 생길 수 있고. 네. 근데 또 어찌 보면 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게 파생된 게 요즘 진짜 보라비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역캠들 섭외 너무 안 된다. 아~ 네, 네, 맞죠, 맞죠. 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메이저 남자 BJ는 섭외가 쉽습니다. 아,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하지만 역캠들은 먼저 컨텐츠 보고 해야 됩니다. 공유해주고 역캠이 아 이건 나한테 욕 안 먹겠다, 이미지적으로 타격 없겠다 싶으면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역캠들 나올 때 누구 나와요? 상대적으로 나온 자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만 있을 때 누구 모르게 진짜 빡세. 맞아요. 근데 이거 공감하는 게 역캠분들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남자 게스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물어봐요. 아, 맞아. 뭐 지코 형, 뭐 보성 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자 누구 나온지 물어봐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못나 보이고 이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열혈이 다른 열혈한테 가. 맞아요. 알까봐. 네. 네.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 보이지 않는 진짜 좀 약간 그 경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억을 줄 테니 넌 세 장에 들어가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아, 이게 그리고 여담이지만 조금 뒤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저 아무리 뭐 메이저 캠들 입고 하고 합방은 안 하지만
뒤에서 만나요. 아, 왜냐면은 아 오빠 좀 술 한잔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진짜 아프리카 대단한 큰 손들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이제 또 슬쩍 이쪽 방 와서 풀 깔짝 쏘면서 살짝 이제 또 낚싯대를 던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거를 어떻게 또 잡고 싶고 하니까 뭐 뒤에서 뭐 사적으로 이렇게 또 밥도 막 먹고 네. 뭐 하고 이제 그런데 어, 개새끼가 왜 나한테 안 쏘고 왜 계속 저기 쏘지? 그치. 어, 하면서 이게 또 여캠들끼리도 맞아요. 이거 어, 큰 손잡기. 어우 또 그런 게 나름 치열해요. 이거는 뭐 네. 저도 이제 네. 뭐 지금 썰전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인방뉴스니까 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뒤에서 열흘 작업을 진짜 많이 해요. 아, 많이 하죠. 네, 열흘 작업을 진짜 많이 해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여캠분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한 명한테 좀 맞춰줘야 되고 모닝콜 해줘야 되고 오늘 하루는 어쨌고 이런 것들을 약간 사진으로 좀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카톡을 계속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캠들한테 쪽지 받나요? 많이 받죠. 어떤 쪽지요? 아, 어? 오빠 오늘 뭐 하세요? 저 오늘 100일이에요. 뭐 와서 혹시 그건 안 봤는데 그건 개시보고 아닌가요? 저한테는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좀 많이 와요. 예, 네, 오늘 뭐 하세요? 오빠 저랑 함께.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전체 쪽진가 싶었는데 아, 좀 이렇게 풍 쏜다 싶으면 그렇게 또 하기도 하나 봐요. 영어. 제가 이거는 네.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회장님이 가락시간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이랑 굉장히 친해서 이제 그 형님 집에서 놀러도 많이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쪽지를 봤는데 와 이게 진짜 한달아에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어디까지 봤냐면 정말 유명한 여캠인데 와주셔서 자리만 빛내주세요라는 쪽지가 진짜 많이 오고 많이 오죠.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그냥 쉬다 가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번호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 많죠. 그걸 또 경계를 하기 위해서 참여자 목록을 보고 여캠이 싹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그때 애교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빠빠빠 이러면서 갑자기 텐션이 확 높아지죠. 네. 아니 그 큰 손 알람기가 있다면서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팬클럽 가입 그러니까 기존의 열혈 팬이 아닌데도 아프리카 전체에서 큰 손이면 그 큰 손이 들어오면은 그 큰 손이 들어온 거를 떴다고 알람을 보내주는. 뭐예요? 그 있죠.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 프로그램이 네. 판다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 네. 하나도 안 쏘는 사람인데 한 달에 막 3, 40만 개, 100만 개 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프로그램. 와, 미쳤다. 시청자가 들어왔는데 머리 위에 이게 그 풍력이 뜨는 거 아니에요? 약간 돈으로 그렇지. 딱 뜨는 거 아니야? 와, 이건 진짜 소름 돋는다. 네, 네. 네. 들었거든요. 아, 좀 왔다가 이제 진짜 이제 프로 의식이 있는 여캠들은 아,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다 이제 들리는 말씀인데. 네. 어? 나한테 몇천만 원씩 쏘는데 그렇게 오히려 이 정도 당연히 버는데 이 정도 못해주냐 그치. 좀 그런 또 마인드들도 있죠. 야 근데 저는 와 큰 손 알람기는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니까 아프리카 큰 손하고 탑 플랫폼 큰 선하고 다 거기서 거깁니까? 아니면 좀 나뉩니까? 성향이나 이런 거. 이거 또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 보시고 그랬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만 또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쪽 저쪽 다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큰 손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들은 내용인데 네. 가십이긴 한데 이제 큰 손 형님들 조련 스킬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새벽 감성 슬쩍 차오르는 새벽 3, 4시쯤에 오빠 점점점 하고 카톡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방송 너무 힘든데 오빠랑 같이 살까? 슬쩍 던져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이게 약간 현타가 올 때쯤 아 이거 이번에 한 2억 썼네.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런 카톡 딱 날라오잖아요. 담배 치 끄고 바로 또 대출 받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저는 좀 썩어 빠졌다. 예. 아르비가 본인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또 다른 쪽으로. 아니, 근데 이게 또 그 반대도 많아요. 반대. 요즘은 이제 큰 손들도 많이 쏘는 사람들도 아주 영악해서 간 보다가 아, 진짜 좀 살짝 뭐 이렇게 뭐 만나서 이제 뭐 어떻게 영업하나 이런 거 보다가 별거 없는데? 꺼져.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주 교묘한 게 이제 그 선물을 받아요. 이제 그리고 또 선물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 주소만 알아도 그 거기가 이제 사업자 이제 그런 쪽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열혈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명분으로 그 열혈이 스캔을 하는구나. 그 건물이 자가 소유인지 그리고 그 열혈이 일하는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 조사를 스카우터로 쓱 봐요. 아하. 아 별거 없는 개털이네. 그럼 거기서 쓱 치우죠. 이야. 이게 굉장히 이건 문제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꽃뱀이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이게 저는 사실 좀 동료 비즈인데 너무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근데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건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 지칭하고 네, 그럼요. 대다수가 아니라 뭐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대단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좋습니다. 자, 보라 카테고리에서 또 이제 역캠 얘기를 하다가 풍선 얘기가 좀 길게 나왔고요. 이거 뭐 다음에 네. 이렇게 얘기했을 네. 때는 이제 인방 뉴스 말고 그냥 썰전으로 한번 인방 썰전으로. 이거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예요. 이게 아프리카 가로세로 연구소야. 예. 네. 풍선 연구소로 네, 알아주시면 될 거고 다음은요 바로 BJ 우리 커맨더 직권님 마지막 불꽃 태우나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 큰 화제가 예 저게 이제 모자이크를 저희가 했는데 저게 진짜 저 영상을 저도 보고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업보다 업이 차올랐구나. 예. 아주 좀 깜짝 놀랐고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예. 좀... 그러니까 이제 예. 저런 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저렇게 되냐. 솔직히 좀 천천히 마시고 좀 조금 뭐 덜 받고 이제 이래도 돼요. 근데 저번 달에 좀 많이 쉬어서 100만 개 못 받았네. 이번 달에는 어떻게든 받아야 돼. 이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뭔가 너무 무리했구나. 스포트를 땡기면서. 막 이제 좀 이렇게 애들 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라스로 막 털다 보니까 예 좀 아니 왜냐면 저는 우리 직호 형이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유독 더욱더 풍에 대한 집착을 하고 이러시던데 결혼 이후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좀 나가는 게 있나 고정 지출이라든지 예. 고정 지출이 꽤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이제 동네 이제 조금 이제 펜시점이나 왕구점 네. 거기는 이제 제 딸이 제일 큰 손이에요. 아 진짜로. 네? 걔는 이제 유치원 갔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집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문방구가 있어요. 걔를 항상 들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가 알아서 막 다 사요. 막 가만히 이제 뭐 바구니에 다 들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이제 얘 너무 많이 사는데 요거 몇 개 빼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빼면 보는 아니에요. 막 빼면은 막 또 울어. 왜 바코드 안 찍냐고. 얘가 이제 바코드 찍어야 계산이 되고 이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그래서 요즘 또 아이들 장난감 엄청 비싸지 않아요? 엄청 비싸. 애들 옷이 더 비싸요. 진짜로. 엄청 비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풍에 집착하는 거구나. 전 좀 신기했어요. 형님이 따로 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아니 저는 이제 애를 두 명 키우니까요. 예? 예? 한 명 아닙니까? 아니, 큰 애는 쓰는 게 다르죠.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소가 이쁜아. 거짓말인 거 아니죠?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코 형한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형님이 뭐 오늘 이제 방송 키기 전에 아 이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흐름대로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는 이게 건지 이게 이제 우리 정도 이제 한 몇 년간 받다 보면은 이게 좀 아 오늘은 이 새끼들이 안 싸? 그래? 알았어. 해보자.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좀 안 나오면은 뒤에 가서 감성팔이를 하든 이게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또 어떨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좀 감성팔이 이렇게도 하다가 또 어쩔 때는 한번 진짜 세상 다산처럼 좀 집도 한번 짜고 또 하면서 별풍을 받으려면 애들 결국 감정선을 건드려요. 아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형님한테도 이렇게 좀 환불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왔을 거 아니에요? 아 많이 왔는데 저는 그런 사람 바로 연락처 다 차단하고 바로 블랙 놓고 뭐하고 이제 그럽니다. 걷다가 끈질기게도 그러면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싸리 이제 그러려면 저기 이제 케빈 대표님 방송국 가서 지랄하라고
아프리카에 환불해달라 그래야지. 나는 뭐 정당하게 아프리카에 수수료 다 떠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버는 건데. 주호님 방송에 들어가면은 새벽 시간에 이제 그런 방송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아프리카에 좀 약간 비트코인 채굴장 같아요. 약간 채굴하는 느낌이 좀 들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제 납전이들과의 그 기싸움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이 불쌍해요. 정말. 네. 아, 근데 난 또 직구 형님 그거 한 게 그때 이제 보성 형이랑 이제 다 같이 방송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가서 또 2부 하신다고 그냥 뒤풀이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이제 또 하시고 별보석 또 이렇게 또 받으시는 네. 모습 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다 나름 하루하루가 또 전쟁이죠. 어떻게 좀 몸은 괜찮으신 거죠? 아유 괜찮죠. 네. 건강 몸지도 받으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네. 제가 좀 생각했을 때 다음 한 건들은 이제 좀 약간 진부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슬슬 2부로 가는 게 벌써 좋지 않나. 좋습니다. 벌써가 아니라 아니 근데 나는 김봉준이를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넘긴다고 하면 넘기잖아. 근데 이거를 빙체는 다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딱 봉단을 내려서 멍을 보면 확실히 방송 확실히 수장의 자질이 있는 이제 철간봉 이 지금 이들의 그 봉단 예, 이거 많이 배웁니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철구도 참 그 족단 잘 내리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민감한 거는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민감한 거는 못하죠.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만 다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정 멤버로 가고 저 다음에는 이제 진짜 썰전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썰전으로 가는 게 주제만 제대로 정해진다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인방 뉴스는 오늘 여기서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저 2부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한 번입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또 2부 방송이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뒤에 있는 것들은 또 막 이간질 생긴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봉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뒤에 연보성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침 기다렸는데. 좀 아쉽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구나. 아 오늘 여러분들 인방뉴스 여기까지 하고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한테 네. 피고 오겠습니다. 남자한테 네. 피우고 오시고 그래. 예예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